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3년 금연년 토끼떼 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눈이 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오쌤이 농원입니다. 시골집 장덕리이고요. 지금 겨울에는 뭐 하느냐고요? 개밥 주고 있습니다. 개밥 제가 밥을 했는데요. 영양밥이로 했어요. 여기 보면은요. 배추, 겉잎을 송송 썰어가지고, 북어대가리하고, 북어대가리도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요렇게 게 영양밥을 만들었습니다. 북어대가리 넣고 영양밥 만들면 게가 잘 먹는 것 같아요. 보시, 눈이 내 핸드폰에 쏟아졌네. 지금 여기 눈길 아무도 없는 첫걸음이 누구 발자국일까요? 자, 감이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할미꺼 모종 화분에는 이렇게 눈이 수북히 쌓였답니다. 어디선가 까치가 까까까까 하고 합창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내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에 요 화분들은 봄이 되면은 이제 새싹들이 돋아날 거고요. 우리 봄이 되면 예쁘게 피는 백철주 위에도 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도 고기 구워 먹는 바베큐 항아리 위에도 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오늘이 1월 26일인데 설 지나고 요렇게 눈이 소복히 소복히 쌓인 눈 파우생이 농원입니다. 이제 개밥을 주러 이렇게 개밥 들고 까미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자, 나를 따라와 보실까요? 커피도 한잔 마셨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바오쌤이 장덕 카페인데요. 제가 이렇게 커피도 맛있게 타서 커피도 차한잔 마시고. 자, 발걸음을, 발자국을 내볼까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이제 뒤돌아보면 나의 발자국이 찍힌답니다. 까미야, 기다리세요. 흰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소복히 쌓인 바오스미 농원입니다. 길 입구에도, 들어오는 길 입구에도 눈이 소복히 쌓이고, 우리 멋진 소나무에도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여기 눈 쓸기 시작하면은 한 시간 정도는 걸릴 거랍니다. 까미야, 기다리세요. 성모님께 기도 좀 하고요. 바오스미 농원에는 시골집을 지켜주는 성모님이 계시는데요. 눈이 하얗게 왔다고. 이렇게 눈 왕관입니다. 와, 제가 나 왕관을 찍어볼까요? 이렇게 눈이 쌓여가지고 성모님 엄마의 얼굴, 우리 엄마 얼굴에 이렇게 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엄청 예뻐요. 눈이 오니까. 그리고 우리 소나무서부터 멋진 바오스미 농원의 멋진 나무들. 눈이 오니까는 완전, 와. 까미야, 기다리세요. 엄마가 지금 밥 써가지고 지금 까미 밥보다는 내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까미야, 기다리세요. 우리 까미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까미,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까미 발자국. 까미야. 여기 까미 밥 줘. 와, 잘 먹지요? 와, 우리 까미예요. 지금 몇 개월 됐느냐고요? 와, 잘 먹는다. 뿌드득, 뿌드득, 뿌드득. 북어대가리 넣고 삶아줬더니. 제가 압력밥솥에다가 푹 삶아줬더니 너무 잘 먹어요. 잘 먹지요? 까미야, 꼭꼭 씹어 먹으세요. 꼬리 흔드는 것좀 보세요. 예쁘죠?
우리 까미랍니다. 까만색이라 까미. 제가 처음엔 차돌이라고 불렀는데요. 차돌이보다는 까미가 예뻐가지고 까미. 아, 까미는 우리 세미의, 세미의 아들이랍니다. 남자라. 어, 너무 잘 먹죠?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있는 거는 뭐게요? 돼지갈비, 갈비, LA갈비 먹고서는 그 뼈를 제가 이렇게 죽을 튀고 그래, 밥 압력버스텔 할 때 그것도 넣고 끓였는데요. 그것도 우두둑 우두둑. 와, 진짜 잘 먹어요. 감히 홍대합니다.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요. 와, 예쁘죠? 까미야, 엄마 좀 쳐다보세요. 엄마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요. 엄마가 노래를 불러보고요. 잘잘잘 노래를 지금서부터 쓰다 듬어줄게요. 잘잘잘 노래를 부를게요. 쓰다 듬어준다고 먹다가.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서 잘잘잘. 두라면 두부장수 두부를 사라고 잘잘잘. 세타면 새색시가 거울을 본다고 잘잘잘. 넷타면 냇가에서 빨래를 한다고 잘잘잘. 다섯타면 다람쥐가 알밤을 듣는다고 잘잘잘. 여섯타면 여우들이 제주를 넘는다고 잘잘잘. 일곱하면 일꾼들이 나무를 한다고 잘잘잘. 여덟하면 엿장수가 호박엿을 판다고 잘잘잘. 아홉하면 아버지가 시장에 간다고 잘잘잘. 열하면 열무장수 열무를 사라고 잘잘잘. 잘잘잘 노래를 부르는 동안 우리 까미가 해준 밥을 다 거의 다 먹었습니다. 와, 예쁘죠, 우리 까미. 시골 바오세미 농원에는 겨울에는 까미가 이렇게 집을 잘 지키고 있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꼬리 살랑살랑살랑 흔들면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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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해준 밥 다 먹었어요. 까미야, 이렇게 밥 잘 먹어서 예쁘다. 와, 예쁘죠? 어머, 어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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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뭔 소리! 아, 나 너무 웃기죠. 아, 이렇게 해서 눈이 오는 날에, 네, 여기 이제 다 제가 눈 쓸을 거예요. 요 눈길 비가 와야지 되는데 대신 눈이 왔어요. 눈 오고 나서 비 오면은 그의 농사는 풍년이 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풍년이 될 것 같아요. 내 발자국이래요. 나의 발자국. 눈 속에. 이제부터 눈 쓸기. 눈 쓸기 2시간 하고 목요일이라 서부노림센터 노인복지관에 운동회로 갈 겁니다. 평생교육. 지금서부터. 여기가 나의 발자국 쪽 있죠. 이제 눈이 조금밖에 안 내리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이제 눈 쓸기 시작할 거랍니다. 까치가 막 깍깍깍깍 하고 하늘에는 천둥오리인지 기러기인지 막 글씨를 쓰며 막 날아다녀요. 시골 풍경은 겨울에는 이렇답니다. 제가 더덕밭 있는 데까지 쫙 가보면서 와 좋죠. 여기가 시골집 바오스미 농원이랍니다. 위에까지 가볼게요. 오늘 영상은 제가 핸드폰 들고 이렇게 힐링을 하고 있답니다. 아무도 없는 이렇게 눈길을 시골집에서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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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송이 밟는 소리가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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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납니다. 와, 우리 반송나무도 보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봄 돌아오면은 제일 먼저 목련꽃 3월달에 4월달에 피기 시작하는데 지금 꽃몽우리에 눈이 하얗게 쌓이니까 너무너무 예쁘네요. 예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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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입니다. 예쁘죠. 여기도 눈이 쌓이니까 와 진짜 예뻐요. 상고대가 따로 있나요?
상고대가 여기 우리 집이 상고대이랍니다. 발자국 하나도 없는 여기는 이제 할미꽃 동산인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할미꽃이 쫙 이제 예쁘게 멋지게 할미꽃 동산이 된답니다. 할미꽃 필 때 파우스미 농원에 놀러 오세요. 할미꽃 모종 1년에 씨앗 뿌려서 한 4,000개 정도 해놓는 중에서 한 2,000개 정도는 무료 분양하고, 그리고 이제 2,000개 정도 남은 거에서 반은 죽고 반은 살리는데, 반 살려도 1,000개 정도는 살리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기 재미나거든요. 자꾸만 해다 보니요 선수가 되고요. 그런답니다. 와, 우리 항아리에도 눈이 소복기 쌓였어요. 10분 영상이 돼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실시간 방송은 안 하고요. 댓글도 막 구독도 안 하고요. 그런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오늘 10분 투자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1분 벌써 5분이 지나갑니다. 노래 한 곡 부르고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노래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면서 마칩니다. 영상 깊은 산 옷을 길려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움을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옷을 길려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몸도 살아 싸가 들어가 연못 속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옷을 길려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움을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늘 아프지 말고 늘 건강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은 바오쌤입니다. 안녕. 빠빠이. 영상 끝. 이제부터 눈썰기 2시간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끝.